Nice game to you.여러분들은 챔프 아틀자만 프로젝트 쇼핑몰 롤마켓 방송 함께하고 계십니다. 뭐 쉬는 시간 잠깐 뭐 영상이 나갔었지만 사실 그 나무가 마오카이예요. 여러분들 제가 그 영상을 찍을 당시에 마오카이가 놀러오는 바람에 예, 그것을 참지 못한 빅토리 욕정이 거기까지도 영향을 미쳤네요. 여러분들 형이랑 그 때릴 수도 없고 예, 아직 안 보여 아직 아뭐 궁서가지고 마스라라 보여줄까 뿅 이렇게 해서 우리 샤코가 함께 오늘 샤코를 여러분들 함께 만나보고 있습니다. 오늘 샤코는 여기서 알 수 있는 LOL의 히든 시나리오. 네. 샤코는 마오카이의 아빠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네요,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 아까 그 저희가 보여드린 계속 보여주고 있는 샤코 영상이 사실 그날 찍은 건데 마오카이 잠깐 놀러 왔다가 봉변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뭐 샤코 함께 뭐 판매하고 있는데 지금 판매량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제가 사실은 뭐 방송 초반에 말씀드렸던 추가 물량을 많이 확보를 해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약간 모자랄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조금만 자제해 주셔서 구입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너무 많이 구입하면 이렇게 돼요. 그렇습니다. 또 과도하게 연구에 몰두하신 나머지 샤코와 무라일차가 되신 오늘 하광서 큐어 호스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경기 시작해볼 텐데 두 번째 어떤 경기죠? 첫 번째는 네 나를 바라봐 위주로 갔다면 나를 바라봐 위주로 갔다면 두 번째 게임은 등짝을 보자 그렇게 쳐다보지 마봐. 등짝을 보자. 그 어떤 거죠? 들어와서 설명하실 수 있나요? 네이버 검색. 들어가서 여러분 직접 내용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등짝을 보자입니다. 챔프 소개 안 해? 챔프 소개. 그러면 서치되는 동안에 오늘의 챔프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뿅! 코리안 시크릿 웨폰 샤코 우! 숨을 곳은 없다.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모르는 공포 비밀병기 샤코. 보이지만 닿지 않고 후! 다도 잡을 수 없는. 기다려, 당황하지 마라. 이건 샤코의 함정이다. 제가 보면 뺨치는 샤코의 침이란 마술 하나 보여줄까? 샤코의 마술 같은 가격 395RP에 여러분들 지금 바로 구입하세요.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라이엇과 이미 협력 관계에 있는 바로 롤마켓 연구소 연구소장님 바로 하강석 연구소장과 함께 오늘 방송 진행하고 있습니다. 뿅! 아우 나오셨네요. 자세가 바뀌는 거 그러면 스킨이 오락가락 하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잠시 이게 넋이 나갈 때가 있는데 넋이 나갈 때 아까 말씀드렸죠? 분신이 두 개가 되면서 순간적으로 안 보이는 그 1초가 마이애미를 잠깐 다녀오면서 한쪽은 넋이 나가고 한쪽은 몸만 남는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지금 약간 넋이 나가 계신데 그 부분은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상담 전화가 지금 폭주 중에 있습니다. 마감 임박됐어요, 여러분들. 놓치시면 후회합니다. 바로 지금 여러분들 함께 이 시크릿 웨폰, 코리아 시크릿 웨폰 한번 즐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실 샤코는 여러분들 LOL의 역사와 함께 왔습니다. 1세대 프로게이머 모쿠자 선수도 이 샤코로
정말 한국의 어떤 드높은 위상을 전 세계에 알렸고 최근에는 인색 선수가 이 샤코를 또 보여주면서 전 세계인들에게 한국 사람만이 이 샤코를 플레이할 수 있다는 걸 입증을 했죠. 뭐죠? 조커. 조커. 진짜 커? 자, 여러분들 잠시 후에 경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가석 씨와 함께 하고 있고요. 오늘 395RP에 만나 보실 수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잠시 아까도 말씀드렸죠. 약간 넋이 나갈 때가 있어요. 궁을 쓴 이후 약간 불안 요소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부분은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너 좋아하고 계세요. 지금 판매량이 너무 폭주하고 있어서 사실 그동안 좀 자금난에 네, 지금 자금난에 시달리셨던 우리 자금난에 시달리셨던 하강석 그 연구소장이 지난주 말파이트로 어느 정도 그 부도를 막고 이번 주까지 대박을 지금 행진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께 뭐 여러 가지 연구 과제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더 연구하면서 더 할인된 가격에 여러분들 사실은 이 RP를 구입하려면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머니와의 어떤 지갑 어머니의 지갑과의 싸움에서 오는 갈등, 집안 문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죠. 아, 그렇죠. LOL의 인기가 올라감에 따라 그런 게 또 어떤 심각한 문제로 반대의 급부로 좀 이렇게 부상할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이게 굉장히 지금 사회적 문제로 지금 뭐 시담에도 이어팔고님 취재가 나갔었고 뭐 추정 60분에 찾아왔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저렴하게 만나보실 수가 있어요. 바로 챔프 알뜰장만 프로젝트 롤 마켓에서는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돌아오셨네요. 자, 그럼 경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짝을 보자. 그렇습니다. 갑니다. 등짝을 보자. 등짝을 보자. 그렇습니다. 일단 조합 자체가 굉장히 좋고요. 상대방 정글이 최근에 나왔던 아트록스예요. 에이트록스. 사실은 그 어떤 계급상 그러니까 뭐 군번이라고 하죠. 군대 용어로는 군번을 따지자면 샤코가 말년 병장이라면 아트록스는 이제 갓 들어온 이등병이에요. 이 LOL 세계에서 보면 그렇죠. 눈빛만 봐도 바로 눈을 깝니다. 어디 이등병이 버프를 먹어. 바로 얼차려 들어. 바로 차려 짜세요. 그렇죠.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샤코를 만나는 순간 차려 짰다 돌면서 돌아갑니다. 이병! 그렇습니다. 이병! 아트루스! 딱 그러면서 바로 돌아가요. 여러분 이게 또 샤코의 장점이에요. LOL 리그, 이 리그 오브 레전드 내에서 계급이 워낙 높기 때문에 그런 또 기능이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갑니다. 어? 왜 AP가 15지? 어, 뭐죠? 아, 뭐 오류가 생겼나요? 아니죠? 아, 아니요. 아, 예예. 예. 원래 그 샤코는 LP가 높아도 굉장히 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챔프라는 거. 아, 그렇죠. 왜냐면 깜짝 상자가 AP 개수지 않습니까? 또. 아,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하이브리드예요. 사실 이 샤코라는 것은 하이브리드라는 거. AP로 해도 되고 AD로 해도 되고 여러분들 그런 기능이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네요. 갑니다. 뭐 그냥 자신 있게 가도 돼요. 왜냐면 아, 어차피 아트록스 보자마자 도망가게 돼 있어요. 저는 보자마자. 샤코니까요. 아, 샤코니까. 보자마자 도망가게 돼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서열상. 네. 아주 봤어요. 그럼 샤코는 하이브리드이기 때문에 사실은 필수 아이템이 공격과 AP를 모두 올려줄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착용해도 충분히 효율이 굉장히 좋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 아이템이 뭐 중 어떤 게 있죠? 무슨 말 하고 계셨었죠? 예, 그 하이브리드로 갔을 때 네. 어떤 아이템이 가장 좋은지 그거 있지 않나요? 그 뭐지? 그거요. 구인수? 그렇죠. 구인수가 사실 샤코를 위한 템이에요. 여러분들 그거 다시 한번 말씀. 모란곰도 모란곰이지만 사실 구인수가 샤코를 위한 템이었다는 거. 그렇죠. 추천 아이템 혹시 나와 있나요? 샤코 추천이요? 네, 한번 피 한번 눌러보실까요? 안 나와 있죠? 그렇죠. 왜냐면 하지만 이게 꿀입니다. 이게 꿀입니다, 여러분들. 저희끼리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조용히 해주시고요. 재밌겠는걸? 아, 좋죠. 재밌죠. 갑니다. 이 방송 보시는 분들도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 꿀 빨 수 있습니다. 지금 구입하셔도 오늘 랭게임에서 샤코 하세요. 바로 그렇죠. 카운트 정글 성공하고요. 당연히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상대는 아트로스기 때문에 레드가 없었을 때는 정말 사실 블루보다는 레드가 더 필요한 챔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것을 정확히 빼먹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코리안 시크릿 웨폰이고 레드를 빼먹었기 때문에 붉은 악마를 레드 데블스라고 부르는 겁니다. 오우 프리슨 코리아. 그렇죠. 그래서 코리아 시크릿 웨폰이고요. 프리슨 코리아. 바로 블루 먹죠. 먹을 수 있을까요? 아 먹을 수 있어요 충분히. 아 그럼요 그럼요. 등짝을 보자. 아 등짝 보고 지금 등짝. 아 뒤를 보고 있네요. 등짝. 아 보시면 지금 앞을 때리는데 정작 샤코 뒤에 있었어요. 원래 샤코의 이 백스텝이라는 그 암습이라는 패시브가 쓰기가 좀 초보분들한테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럴 수 있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순간 KS 마크가 붙은 샤코에 한해서 그렇죠 오토매틱 등짝 시스템을 여러분께 그렇습니다. 선보이고 있습니다. 방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버프 무브 잡을 때는 버프 무브이 반대편 향하면서 속임수에 당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어느 게 진짜인지 이승 발사. 자 지금 패시브 빼지 못했습니다만 굉장한 이득이었죠. 그렇죠. 안 보이는 순간 지금 단타로 한 다섯 방이 꽂히면서 연필 아까 던졌기 때문에 단타 다섯 방이 꽂히면서 지금 작가 지금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고요. 그렇죠. 그렇기 네.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라인을 같이 팍팍팍 여러분께서 네 미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죠 그렇죠. 저 페이지 저 깜짝 상자는 이따 저거 없어지기 전에 주워서 고물상에 아껴주시고 갖다 팔 예정이고요. 아, 재정난에 겪고 아 걱정하지 마세요. 다행히 여러분께서 오늘 좀 많이 그 구입을 해주신 덕분에 이제 좀 재정 상태가 나아서 폐지는 더 이상 박스는 안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마드레드. 마드레드 갈키송. 아까 AP 개수가 좀 높았던데 마드레드 갈키송은 굳이 가는 이유는 하이브리드이기 때문에 아 그렇죠. 부족한 AP를 룬으로 채우고 부족한 AD를 아이템으로 채운다. 사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죠? 폐지를 많이 줍다 보면은 손이 아파요. 깜짝 상자를 내가 뿌려놓고 그것을 재활용할 수 있는 거군요. 그렇죠. 깜짝 상자를 뿌렸지만 그게 사실 상대가 걸릴 수도 있고 안 걸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안 걸려서 있는 걸 다시 가져가서 모았다가 고무장에 한 번에 팔아야 되는데 이 장갑이 없으면 마드레드의 갈키손으로 장갑을 집지 않으면 손이 아파요. 굉장히 아프죠. 손이 까질 수도 있고요. 특히 요즘 같은 여름철에는 손에 주름습진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깜짝 상자를 깔고 나서 그것을 그냥 없애는 것이 아니라 재활용할 수 있는 재활용 기능 샤코에게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띄우고요. 좋죠? 벽궁 성공. 좋았죠? 좋습니다. 굉장히 좋고요. 느려지게 만들었죠? 쉴드 소용없어요. 아 당기고요. 굉장히 잘 당겼어요. 방금 샤코 당긴 거죠? 그렇죠? 상자 마무리 아쉽네요. 아 저 상자는 못 쓰는 상자 됐네요. 아 저거 갖다 팔아야 되는데. 아 저거 갖다 못 파는 상자예요. 당했습니다. 뭐하냐. 아쉽네요. 가끔 같은 팀원 이런 건 있어요. 샤코가 너무 뛰어난 챔프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길 거라고 생각하고 방심하는 경우는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조기 축구회 하는데 호나우두가 같이 뛴다 그러면 방심하거든요. 당연히 이길 거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 그러다 한 골 먹고 그러면 호나우두가 100골 넣어주면 돼요. 그렇지. 지금 샤코가 그런 역할인 거예요. 그렇죠. 아 그럼요. 제가 봤을 땐 가리온 이 친구가 중국 사람이에요. 아 이름은 가리온인데 네네.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그렇죠. 아 중국산만 쓰고 있어요 지금. 약간 마서이 느낌 나네요. 마서이가 사실은 한국형 챔프가 아니지만 마스터 이씨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한국인 척해요. 마스터 이라는 이름 가지고. 근데 오히려 샤코가 한국 챔프인데 이름은 샤코예요. 네. 사실 샤코의 성을 제가 아 밝혀되나요? 여기서? 아까 프라이버시가 있는 부분이긴 한데 아 말안 하네. 괜찮다네. 괜찮다고 합니다. 오늘만 특별히 아, 샤코는 사실 여러분들 전시입니다. 전시 전샤코예요. 전샤코 전샤코 전시입니다. 전시하면 뭐가 유명합니까? 그만하죠. 전시하면 그만하죠. 거기까지 밝히기에는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전시 중에 여러분께서 많이들 아시는 바로 그분. 그렇습니다. 전진 전진 있습니다. 전진 전진 전진, 전진. 다가와 다가와 라 베이베. 그래서 사실은 전진 전진 전진을 외치는 거예요. 거기다가 같은 핏줄이에요. 거기다가 전시 또 누구 있습니까 여러분? 그만하죠.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코리안 시크릿 웨퍼의 메인 누굽니까? 전 한성 안심 다녔습니다. 시크릿 시크릿 그래서 전시예요. 모두 그렇습니다. 같은 핏줄이라는 거죠. 이런 말씀까지 이거 말씀드려도 되나 모르겠네요. 이거 되게 좀
중요한 문제인데 e스포츠 협회 회장님이 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여러분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e스포츠 회장님이 무슨 성이 뭔지만 말씀 예, 거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LOL에 힘써주고 계시죠. 예예예 예, 예, 예. 거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거기다가 여러분 지금 막 되게 자꾸 약해 보이죠? 하지만 이거는 저는 파워를 억제하기 위해서 사실 강철 팬티를 입고 있습니다. 강철 팬티의 주인공 누굽니까? 누구죠? 전사들이죠. 아 모두 놀랍게도 전씨입니다. 그렇습니다. 전씨예요. 제가 전씨로 태어나지 못한 게 되게 아쉽네요. 이럴 때마다 뻥이에요. 당기고요. 좋아요. 박스 좋은데요? 박스 자 보세요. 공포. 박스 갖고. 자 잠시 마드레드로 저 재활용할 겁니다. 아 그렇죠. 앞으로 가야죠. 덧발 받죠. 괜찮아요. 괜찮아요. 자 저 아, 도망 아트로스 아 샤코님 아, 도망가죠. 이등병이니까. 네 그렇죠. 가야죠. 이제 갓 출시된 챔프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오래된 샤코를 만나면은 당연히 뒤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얼차려 봤기 때문에 이등병이기 때문에 지금 네. 어, 만년 명장 만난 거예요. 네, 지금 빨래거 들어갔습니다. 그렇습니다. 빨래거 들어와야 돼요. 내부 부조리죠. 그렇죠. 없애야 돼요. 없애야 되는데 없애고 싶어도 본인 눈치 보여서 어쩔 수가 없어요. 어 귀한 상황 보면서 다음 기동육장화 좋습니다. 던진전이 계속 불러요. 이번에는 탑을 한번 탑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탑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Why So Serious 노래를 불렀던 지드래곤의 같은 멤버가 탑이거든요. 그렇죠. 그 탑을 가끔씩 들려줘야 됩니다. 그렇죠. 안 그러면 탑이 삐져요. 네. 그래서 빅뱅이 해체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이 샤코를 하실 때는 반드시 탑을 들려줘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네요.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블루 먹고요. 먹으러 오는데요? 아 이건 줘요. 아 줘야죠, 줘야죠. 아 이건 줘야죠. 뭐. 뭔가 있는 뭔가 있을 수도 있지만 뭔가 없거든요. 사실. 네네. 뭔가 네. 있을 수도 있고. 네. 그래서 분량 줘야 되는 거예요. 뭔가 없기 때문에 갑니다. 자 탑이 들리죠? 들리죠? 자 이건 지드래곤 어떤 유언 같은 거 같은 거예요. 유언이 아니라 유언 좀 그렇네요. 어 좋아요. 야 이거를 야 갓코 갓코 형님 모감이 갓코. 야 대단하네요. 그리고 카운터 정글까지 그렇죠. 이등병 걸 빼먹는 병장 마인드. 네. 오 하극상 하극상 하극상이에요. 하극상이 이등병. 와 신고해야 돼요. 그럼요. 하극상입니다. 전시 상황에서는 이등병 이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병장에게 사실 샤코는 분대장입니다. 와 분대장인데 분대장은 병 상황관에도 명령을 내릴 수가 있어요. 그럼요. 게다가 전시 상황이었거든요. 그렇죠. 게다가 밥 먹는데 뭐라고 한 거예요 지금. 하... 심각한 규율 위반이죠. 야 리포트 하겠습니다. 끝나고 나서 바로 저 이등병은 리포트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네. 이제 관심병사로 찍히게 되고요. 그렇습니다. 좋아요 지금 상황 굉장히 좋습니다. 아리가 저를 한번 매혹해보지만 저는 그렇게 쉬운 남자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코리안 시크릿 웨폰이니까요. 그렇습니다. 좋아요 지금 7레벨이 벌써 10분인데 굉장히 잘 성장했죠. 알게 모르게 네. 저 난 4렙일 줄 알았는데 오늘 아~ 진짜였네요. 섭하죠 그렇게 말씀하시죠. 아 죄송합니다. 네네. 너무 약간 좀 가속평가한 것 같은데 아 둘이 아주 잘들 하고 있네요. 네. 굉장히 재밌는 모습이죠. 네. 일단 아까 전멸을 빼놨기 때문에 탑을 가면은 이번에는 봐주는 겸 진짜 누가 누구 건지 모르겠네요. 젤리가 스킨을 사야죠. 아 이래서 스킨이 필요하군요. 네. 그래서 샤코가 필요한 겁니다. 어허 어우 젤리들이 아들이 당했어. 아 이건 제가 그러면은 아 자크는 지금 아 살았다 신났죠. 아 신났죠. 하지만 코리아 시크릿 웨폰 비밀 연기라는 거예요.